몸 만들기 정석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는 심플 베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심플 베스트인데, 아, 이 디자인은 만들기도 쉬우면서 너무너무 예뻐요. 어느 옷에다 코디를 하셔서 입고, 자, 그리고 제일 큰 게 너무 펑퍼짐할 때 끈을 넣었어요. 끈을 넣어서 당겨서 입으면 날씬해 보이는 심플 베스트.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고, 날씬해 보이고, 꾸김도 들어가는 원단을 활용해서 예쁜 심플 베스트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분 착장 잠깐 한번 볼까요? 어때요? 와우, 너무 예쁘죠? 캐주얼한 복장에다가 입으셔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고급스러운 외출복에 코디를 해 입으셔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심플 베스트. 여러분들에게 디자인 설명 잠깐 해볼게요. 자, 먼저 기장은 힙을 덮었어요. 힙을 덮어서 허벅지 위까지 오게끔 기장을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어깨를 자기 어깨부터 드롭을 시켰어요. 어깨를 좀 더 크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살짝 그냥 너무 민소매하면 팔이 너무 부각되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살짝 이 넓이에 가려주는 느낌이 있어요. 팔이 크신 분들은 커버가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라운드를 살짝 목을 파면서 라운드를 했어요. 라운드를 하고 약간 안단 부분을 한 2.5cm 정도를 겹치게끔 딱 입었어요. 겹쳐서 이렇게 입고 코디를 하셔도 예뻐요. 자, 안 겹치고 오픈돼서 줄만 딱 당겨셔도 예뻐요. 왜? 이 안에 제가 터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미싱 파이핑, 좀 이따가 공지할 때 보여드릴게요. 미싱 파이핑을 하나 구멍을 뚫어가지고 끈을 만들어서 싹 넣었더니 와우, 날씬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핸드폰이든지 뭘 하나 넣어야 되잖아요. 뭔가 나갈 때 지갑 같은 거 없이 나갈 때 주머니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웃포켓, 제가 아웃포켓 만드는 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아웃포켓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안단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끔 안단 처리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릴게요. 안단을 아무리나 같이 이렇게 박아가지고 넘기는 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고급스러운 심플 베스트 안 만드실 거예요? 만드실 거죠. 자, 원단은 원단 사용한 거 댓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원단은 왜 그러냐면 어떤 집에서 린넨이든지 뭐 폴리든지 조금 봄,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원단을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원단은, 사용한 원단은 컬러별로 제가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서 구경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단 중에서도 이렇게 예쁜 베스트를 만들 원단들이 있을 거예요. 잘 찾아가지고 만드시기 바라면서, 자, 그러면은 패턴 뜨는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패턴이 너무 쉬워요. 후다닥 지나갈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심플 베스트, 심플한 조끼 패턴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패턴이 쉬워요. 자, 쉬우니까 자 집중하시고 한번 패턴 뜨는 영상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패턴 떠볼게요. 자, 첫 번째 뭐죠? 패턴 뜰 때 첫 번째 빙고, 기장을 놓아라. 기장을 놓는데 이 기장이 허리를 해서 허벅지 쪽 힙을 싹 덮은 힙을 덮은 허벅지 정도에 이렇게 올 거예요. 그 기장이 좀 예쁘더라고요. 사진에 보신 것처럼 허벅지에 딱 오면은 코디에서 어떤 옷에 입어도 예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장이 얼마나 되나? 32인치, 80cm를 한번 기장으로 놔 볼게요. 기장을 80cm, 32인치를 놓고 오늘도 O 사이즈 원형으로 패턴 떠 볼게요. 자, 기장을 놓고 그 위에다가 끝부분에 맞춰 주시는 거예요. 카피. 자, 허리 부분이 여기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어깨를 보시면 어깨가 좀 크죠. 자기 어깨보다 좀 드롭되는 거, 좀 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클 거냐면, 자, 어깨를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앞 뒷판 어깨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똑바로 나가 볼게요. 이렇게 똑바로 그려주시고 원 어깨선에서 3인치 8cm 정도, 여기가 3인치 8cm 정도를 그냥 연장해서 쭉 나가주시는 거예요. 어깨가 길게 나가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품을 나갈 건데 베스트의 품을 너무 크지 않게 했어요. 너무 풍성하지 않고 여름이, 그러니까 봄, 여름에
안에다 가볍게 티셔츠라든지 셔츠를 입고 입는 베스트이기 때문에 품을 그렇게 크지 않은 2.5cm, 1인치 정도만 줄 거예요. 자, 위에는 여기는 1인치 품은 그렇게 크지 않게끔 했어요. 너무 크면은 여기가 여기 겨드랑이 여기가 붕 떠요. 너무 크면은 뜨기 때문에 한 1인치 정도 2.5cm만 나가고, 자, 밑에는 그래도 끈을 묶었을 때 힙보다 작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는 똑바로 내린 데서 1인치 크게 간 다음에 이렇게 약간의 A라인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자, 우리가 품이 나가면은 나간 만큼의 반을 내리라고 했어요. 소매가 달릴 때. 그런데 오늘 이 옷은 이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셔츠라든지 받쳐 입을 거기 때문에 이 옷도 이 패턴도 똑같이 나간 만큼의 반을 내릴 거예요. 1인치를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2.5cm 나갔으니까 1.2cm 정도, 반인치 정도를 내려줄게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목 부분도 조금 양쪽에 반인치씩 좀 팔게요. 1.2cm씩 밑에도 이렇게 팔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곡을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 이렇게 진동. 여기 부분, 암홀 부분을 지금 그릴 건데,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면은, 아, 여기가 너무 답답해요. 여기 부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 여기 부분을 어깨를 1cm를 내려서, 암홀자를 요렇게, 자를 요렇게 써서, 요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요선 없어져요. 자, 내린 다음에 직각을 맞춰서 그려주시고, 다시 암홀자로 내린 데랑 같이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야. 자, 이렇게 직각을 맞춘 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다 바깥으로 오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뒷판이 끝났는데, 터널을 만들어 놨어요. 뒷판을 보시면 터널을 만들었는데, 이 터널 위치가 허리선에서 이렇게 잡으면 짤뚱하게 올라가요. 자, 그래서 허리선에서 4cm 정도 2.5cm 터널, 그러니까 4cm 내려서 허리선에서 4cm 내리고 1인치 정도, 이게 2.5cm로 터널을 만들 거예요. 조금 있다가 터널을 만들게요. 터널을 만들어서 그 안쪽에다가 끈을 넣어서 당길 거예요. 여기 터널 위치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뒷판 다 끝났어요. 앞판 떠볼게요. 자, 이번에는 앞판을 뜰 건데 앞판에 냉단분을 넣어서 이렇게 살짝 겹쳐지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냉단분을 그릴 건데, 냉단분은 1인치 2.5cm 정도로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뒷판 중심에다가 요 1인치 그린 선이랑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고정. 자, 그 다음에 원래 허리선을 그려주시고 앞판을 가지고 와서 자, 여기도 옆 다트가 없으니까 다트만큼 내려서 카피. 옆선은 똑같이 뒷판 선을 카피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터널 위치 내렸죠. 4cm 거기도 터널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 줄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자, 어깨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뒷판이랑 이렇게 똑같이 평행하게끔 나갈 거예요. 이렇게 평행 나가고 앞에 부분에서 1cm 내릴 거예요. 자, 그런데 반인치 파야 되겠죠. 뒷판도 팠으니까 파고 뒷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잴게요. 쟀더니 12cm, 얘도 반인치 파고 12cm 표시, 8cm 나갔죠. 아까 8cm 나갔어요. 암홀자로 여기랑 1cm 내린 데랑 뒷판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내려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뒷판 똑같이 그렸고 직각을 맞춰서 그려주시고 암홀자로 얘랑 이렇게 그려주시고 반인치 옆에 반인치 파고 앞에 부분에 1인치 2.5cm 파서
다시 암홀자로 그려줄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까지 맞고 직선을 오게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앞판이 끝나는데 주머니를 하나, 아웃 포켓 주머니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아웃 포켓 주머니 위치하고 끈 터널 구멍 위치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허리 여기 터널에서 여기 중심에서 6cm 정도 간 위치에 자 여기에 구멍을 뚫을 거예요. 안에다가 터널을 만들어서 받고 위에다 스티치 때리고 구멍 뚫어서 끈을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끈을 만들었는데 주머니는 이 터널에서 3cm 내려서 6cm 여기서부터 6cm 간 다음에 내려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c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주머니를 그리신 다음에 여기 밑에는 굴리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굴릴게요. 이렇게 아웃포켓 굴려줄게요. 이렇게 굴려줄게요. 밑에도 맞춰주시고 앞에 부분에 반인치 정도 내서 곡자를 이렇게 중심에서 반인치를 내려서 곡자를 그릴게요. 그래야지 들렸을 때 평행하게 보일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으시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제가 이제 안단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진동에서 5cm 내리고 이 중심에서 1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가신 다음에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안단을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요게 안단이에요. 요게 안단선을 이렇게 놓을게요. 뒷판 안단선 그릴게요. 5cm 내려서 자 얘는 똑바로 오면서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한 여기서 여기 15cm 정도 내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요게 안단이에요. 그럼 얘도 좀 이따 자를 때 이렇게 자르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심플 베스트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패턴 여러분들 한번 잘 떠보시고 나는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립바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무료로 구매하셔서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여기인가요? 여기다가 립바 무료 패턴 구매하는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무료로 구매하셔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재단을 먼저 할 건데 재단은 그냥 한 폭이에요. 두마 정도 해가지고 끈도 만들고 아웃포켓도 만들고 그러면 두마 정도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데 조금 남을 거예요. 자, 한 1.5야드에서 2야드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드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만드는 영상 잘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게요. 자, 만드는 영상 볼까요? 자, 재단을 할 때 원단을 두 겹을 포개가지고 앞판 쪽을 내 몸 쪽에 놓고 재단을 하시고 뒷판 쪽은 골시이기 때문에 골시 쪽을 접어서 골시 쪽으로 재단하시면 돼요. 자, 시접은 밑단은 한 3cm에서 4cm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1.2cm 정도 주시면 돼요. 자, 심지는 등판 부분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목이라든지 어깨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 부분만 붙여주세요. 뒷판에선. 자, 그리고 심지를 붙인 다음에 시접을 넣고 다시 잘라주세요. 자, 어깨 이런 부분은 반인치 정도, 1.2cm 정도 시접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허리 부분에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끈을 넣을 거잖아요. 자, 터널 부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실표뜨기를 몇 군데 해주세요. 자, 실표뜨기 잘 잘라주시는 거고요. 자, 밑단은 3에서 4cm 주셨으면 한 번 접고 또 한 번 접어서 나중에 박을게요. 접어 박을게요. 자, 몸판 앞판은
안단 쪽 부분하고 어깨 쪽하고 심지를 붙일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목 부분은 다대 테이프를 한번 붙여서 목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자, 시접도 1.2cm, 밑단은 3에서 4cm 주시면 돼요. 자, 앞판도 마찬가지로 터널 부분에 실표뜨기로 표시를 해야지만 나중에 터널 부분에 끈을 박을 거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표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앞중심에도 실표 표시를 해주시면 중심이 어딘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실표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주머니 부분에 아웃포켓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실표 표시로 내구퉁이를 해주세요. 실표 표시할 때는 너무 짧게 하면은 중간이 빠지니까 약간 길게 해주세요. 자, 앞판도 마찬가지로 접어 박을 거기 때문에 시접을 3에서 4cm 주고 꺾고 박으시면 돼요. 자, 여기 부분에 조그맣게 심지를 조금 있다가 구멍을 만들 거예요. 구멍을 만들 거기 때문에 조그맣게 심지를 하나 구멍 만드는 부분에 뒤쪽에다 붙여주세요. 자, 앞부분도 목부분 늘어나는 부분에 다대테이프 붙여주시고요. 앞부분에, 뒷부분에는 어깨부분에 다대테이프를 안 붙이셔도 되는데 앞부분은 꼭 붙이셔야 돼요. 자, 터널에 들어갈 끈도 잘라주세요. 끈 넓이는 한 3cm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안단 잘라야 되니까 뒷판 안단 자르고 앞판 안단도 패턴에 표시해 놨으니까 그렇게 패턴에 표시한 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주머니 아웃포켓도 잘라주시고요. 끈도 길게 잘라가지고 접어서 다려놓으시면 조금 더 박을 때 쉽게 박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아웃포켓 주머니 위쪽 부분에 시접이 있는 꺾어지는 부분에 심지를 하나 붙여주시고요. 자, 우리 안단 잘랐잖아요. 안단에도 전체적으로 심지를 한번 붙여주세요. 앞판하고 뒷판 안단 부분에 심지를 붙여주세요. 그래야지 옷이 오래가고 후질근해지질 않아요. 자, 몸판을 아까 시접 주고 잘랐잖아요. 그러면 안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대로 잘라주세요. 별도로 시접을 그릴 필요 없이 자를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뒷판에도 심지를 안단에다 전체적으로 잘 붙여주세요. 자, 주머니 위쪽 부분에 심지를 박아서 넘겨서 깨끗하게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안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괜찮아요. 자, 끈감도 미리 터널 끈도 박아 놓으시고, 자, 끈감도 접었던 것을 한번 쭉 박아 주세요. 자, 터널 부분에 끈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구멍을 Y자로 따서 만들어서 꺾어서 위에서 스티치로 고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깨 박아 볼게요.
안단하고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앞판에 안단하고 연결해서 위에 부분 시다미싱, 그러니까 시접을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스티치를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러시라고 해서 잘 다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접을 깔끔하게 자르신 다음에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 부분에 지금 안단하고 목 부분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목 부분을 안단하고 쭉 연결해 주세요. 자, 어깨나 이런 포인트들이 잘 맞게끔 끝부분이 남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잘 낫지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길어지지 않도록 박으세요. 자, 항상 박고 난 다음에는 시접을 깨끗하게 자른 다음에 위에서 스티치, 시접 쪽으로 시접을 몰고 스티치를 꼭 때려줘야지만 고러시라고 해서 이게 박고 다릴 때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접을 잘 자른 다음에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암홀 부분을 안단하고 같이 박아서 넘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시다 미싱이라고 미싱을 시접을 넘긴 다음에 꼭 때려줘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양쪽 옆에 미싱으로 박아주는 거예요. 몸판 앞판하고 뒷판을 연결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접을 가름솔로 해서 정리를 했어요. 안단도 시접을 꺾어서 한번 박아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밑단을 접었던 것을 시접을 끝부분에다가 스티치로 고정해 주세요. 자, 끈도 안에 터널도 아까 실패 표시했던 데를 맞춰가면서 시접을 꺾어놨기 때문에 위에서 스티치로 고정해 주세요. 단추 구멍처럼 구멍을 뚫어 놓은 곳까지 터널을 쭉 박아서 위아래를 박아주세요. 자, 아웃포켓 만드는 거 여러분 몇 번 보여드렸는데 먼저 두꺼운 원단에다가 한번 옷담투로 박으세요. 그리고 다리미로 이렇게 시접을 안쪽으로 다 모아주신 다음에 잘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옷담투로 박은 걸 뜯어주세요. 자, 옷담투로 뜯으면 이렇게 아웃포켓이 예쁘게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다려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다가 몸판에다 놓고 아웃포켓을 고정해서 잘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열심히 박았으면 예쁘게 고러시라고 해서 잘 다려주시면 돼요. 암홀 같은데 아까 시다 미싱 때린 다음에 잘 꺾어서 다려주시면 예쁘게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다려서 입으시면 되고요. 안단이 덜렁대지 않도록 손으로 고정해 주실 게 필요하거든요. 안단이 덜렁대니까 잘 다리신 다음에 덜렁대지 않도록 아까 끈 부분 애랑 고정을 한다든지 중간중간 어깨라든지 이런 데다가 손바늘로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뭐 덜렁대지 않는 거죠. 안단이.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단하고 몸판하고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잘 다려서 만들어 입으시기 바라면서 저 립바는 다음 주는 뭐죠 여러분? 그렇죠? 립바스쿨에서 자 2탄 나가는 거 아시죠? 2탄 내 옷이 왜 이렇게 후질근해요? 2탄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